이번 주에는 뭐 나라도 충격이지만 또 세계적으로도 충격적인 선거 결과가 있었죠. 모두의 예상을 깨고 좀 기인에 가까운 트럼프라는 인물이 미 합중국의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 직전 주일날, 그러니까 주일로는 지난주쯤 되겠네요. 미국의 유명한 존 맥아더 목사님이 이런 요지의 설교를 하셨어요. 이미 미국은 타이타닉 호가 되었다. 그러니까 침몰해 가고 있다. 대통령 선거를 바로 직전에 두고 한 내용이에요. 그 얘기는 좀 이런 암시도 담아져 있는 것 같아요. 누구를 뽑느냐는 큰 의미가 없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나쁜 사람을 뽑느냐 더 나쁜 사람을 뽑느냐 뭐 그 정도 이해면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미 미국은 타이타닉 호화 같다. 침몰은 피할 수 없는데 지금 상황이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막 쏟아져 이리저리 휩쓸려가는 집기나 의자들을 재배치하고 그걸 다시 배열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는 거죠. 차라리 지금은 어쩌면 한 생명이라도 살리기 위해서 구명조끼를 준비하고 구명보트를 바다에 던지는 것이 어쩌면 더 시의적절한 행동 기준이 아니겠는가. 뭐 일면 참 이해가 돼요. 같은 목회자로서. 지금 노아의 홍수의 사건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향해 볼 때 그런 심정이었던 것 같아요. 더 이상 이 세상은 회복이 어렵다. 말하자면 고쳐서 쓰거나 재활용도 이제는 안 된다. 그렇다면 이제 갈아엎는 방법밖에 없는데 그것이 바로 홍수 심판입니다. 성경 전체에서는 홍수, 바다, 물 이 세 가지 개념이 사실은 한 묶음입니다. 이 세 가지는 하나의 이야기를 하는데 뭘 얘기하냐면 보통 요한계시록에 보면 바다가 많이 등장을 해요. 근데 그 바다에서 일어나는 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렇게 선한 게 없어요. 그리고 사복음서에도 보면 예수님의 제자를 태운 배들이 바다에서 뭘 겪죠? 풍랑을 겪어요. 고난을 상징하는 거죠. 또 시편 107편 같은 데도 보면 우리 인생을 바다에서 영업하는 자로 묘사를 합니다. 그리고 그 파고가 높일 때 파도 끝에 배가 올랐다가 수월의 음부 밑바닥까지 내려가는 그런 고난을 바다에서 겪습니다. 그래서 항상 물, 홍수, 바다는 적어도 세상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고난과 환난을 상징합니다. 따라서 심판을 담기도 해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오늘 우리는 그 홍수 직전에 이제 방주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방주는 히브리 말로 테바라고 합니다. 테바. 그런데 이 테바라는 말이 성경에서 정확하게 두 번 등장을 해요. 이 창세기에 방주라는 표현으로 등장을 하고 또 한 경우는 출애굽기에 등장을 합니다. 출애굽기? 성경을 몇 차례 읽어봐도 출애굽기 즈음에 뭐 홍수가 났다든지 그래서 방주가 예비되었다든지 인용 구절도 만나본 적이 없는데 출애굽기에 웬 방주가 등장을 할까? 등장합니다. 모세 어머니가 모세를 생산한 이후에 모든 히브리 남아들은 죽이라는 살해 명령이 바로에 의해서 떨어지고 얼마간은 품에 놓고 집에서 키우죠. 그러다가 아이가 점점 성장하면서 울음소리가 자꾸 밖으로 새어나가고 혹 들켜서 살해될 이제 위기에 직면하게 된 겁니다. 그때 모세 어머니는 결단을 합니다. 뭘 만들죠? 갈대 상자를 만들어요. 이 갈대 상자가 정확하게 테바입니다.
같은 단어를 써요. 그런 역청을 바르죠. 물이 새어 들어가지 못하도록. 그리고 강보에 싸서 그 갈대상자에 모세를 넣고 운명을 하나님께 맡기고 나일강에 뛰어버려요. 우리도 가끔 그런 절대절명의 선택 앞에 내몰릴 때가 있어요. 이제 외통수의 인생이 걸릴 때 방법이 없는 거죠. 외통수라는 말 아시죠? 장기 두다 보면 방법이 더 이상 없을 때 그 상황을 외통수라 그럽니다. 그때는 나일강에 던지는 거예요. 그럴 때가 참 있어요. 제 친구 가운데 가끔 그 편지 속에 기도 제목을 나누는데 그런 표현을 써요. 이 문제는 강물에 던졌다. 그런 표현을 써요. 자기 손을 떠났다 그 말이겠죠. 참 그럴 때가 많아요. 그래서 모세라는 이름은 무슨 뜻인가 하면 아이러니하게도 물에서 건짐을 입은 자라는 뜻입니다. 물에서 건짐을 입은 자. 그러면 여러분 지금 설교를 듣다가 생각에 무슨 생각하는지를 저는 알아요. 저 방주 얘기를 하다 뜬금없이 왜 자꾸 모세 얘기를 할까? 여러분 이 방주의 의미를 알려면 모세의 기능과 역할을 알아야 정확히 방주의 의미가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방주라는 표현이 모세의 경우와 창세기 홍수 때의 경우만 사용했기 때문에 이 둘은 해석학적으로 중요한 연결고리를 갖고 있습니다. 모세라는 이름은 물에서 건짐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모세는 자라서 훗날 이스라엘의 명실공히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지도자가 됩니다. 그리고 가나안의 이 백성들을 이제 집어넣을 때 자기는 결국 못 들어가지만 유명한 책 한 권을 쓰게 됩니다. 신명기서라는 책이에요. 그 책 18장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 본문을 잘 보세요.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그러니까 선지자가 누구의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겁니까?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여기 나는 누굽니까? 예? 이거를 누가 쓰고 있죠? 모세. 모세가 쓰고 있어요. 나,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겠대요. 그리고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자, 이것은 앞으로 역사 속에 저 먼 산 넘어 등장할 한 사람을 가리키는 지향점입니다. 하나의 표지판이에요. 이런 자가 일어날 것이다. 근데 그 자를 뭐라고 묘사했죠?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가 일어날 것인데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근데 그 선지자가 너희 형제 중에서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자, 이것을 이제 이쪽 신약에서 받아요. 그래서 요한이 이런 기록을 남기죠. 요한복음 띄워주세요. 자, 다 같이 시작.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참으로 세상에 오실, 이건 누가 가리킨 내용입니까? 아까 모세가 가리킨 내용이에요. 그 선지자라 하더라. 누굴 보고? 예수님을 보고. 그러니까 모세가 지적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는 결국 신약에서 누구를 묘사한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묘사한 거예요. 자, 그러면 종합해 보면 이런 그림이 돼요. 방주는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연결고리에 해당하는 성경 구절 하나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을 띄워주세요. 자, 1절 시작.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예, 1절은 홍해를 건넨 사건입니다. 놀랍게도 홍해를 건넌 사건을 신약에서 바울이 뭐라고 해석했죠? 세례를 받은 걸로 해석해요. 그런데 2절이 문제예요.
누구에게 속하여? 왜 모세를 따라 그러지 않았을까요? 모세를 따라 걷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모세에게 뭐하여? 속하여. 그러니까 이 말은 모세 안에서 그 말이에요. 자, 아까 우리가 살펴본 대로 모세는 또 다른 누구의 예표였습니까? 예수님의 오실 그리스도의 예표였어요. 그러니까 저 말은 무슨 뜻이 되냐면 그리스도께 속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종합해 보면 이런 그림이 나와요.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전체 그림이 뭐냐면 노아가 만들었던 방주는 바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림이에요. 요한복음 우리 6장을 한번 볼까요? 아, 14장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인류가 이 땅에 존재했던 이래에 길은 한 길밖에 없었습니다. 유일한 길. 온 땅이 물로 덮어져 심판 아래 놓일 때 살 수 있는 방법은 하나의 방식밖에 없었어요. 배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배가 신약에서는 누구로 묘사되고 있는가 하면 그리스도를 얘기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그대로 믿습니까? 이걸 사도 바울이 아니라 베드로가 사도행전에서 이런 증언을 남깁니다. 4장 띄워주세요. 다 같이 12절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온 역사와 인류의 시간을 통해서 구원에 관해서 다른 길을 다른 이름을 하나님께서 예시한 적이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노아가 그 상징인 방주를 지난 시간 배웠던 것처럼 인간이 심판당하기까지 남은 시간이 몇 년이라고 그랬죠? 120년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120년 동안 배를 뚝딱뚝딱 끓이면서 만들어갑니다. 자, 그런데 배가 이제 거반 다 됐어요. 그리고 7장 2절을 보니까 이런 풍경이 나옵니다. 7장 2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데려오며. 자, 앞을 보십시다. 이 노아 방주 사건을 읽다가 좀 궁금했던 게 이 부분이에요. 노아의 방주에는 정결한 짐승만 들어간 게 아니에요. 무엇도 데리고 들어갔죠? 부정한 짐승도 데리고 들어갔어요. 우리 생각엔 좀 이랬으면 좋았을 법 하지 않습니까? 이왕 세상을 청소할 거. 이참에. 그냥 부정한 것은 일소하고, 그냥 정결한 짐승과 노아의 가족만 탁 데리고 들어가면 깔끔하게 정화가 완전히 될 것 같은데, 부정한 것까지 데리고 들어가요. 그러니까 저와 같이 이런 의문을 갖는 것 자체가 인간의 착각이에요. 여러분 6장 18절을 한번 볼까요? 그 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네 아들들과 네 아내와 네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앞을 보십시다. 언약은 언약인데 무슨 언약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언약. 왜 내 언약일까요? 그냥 언약이라고 하면 안 될까요? 이 베리트라는 말은 성경에서 중요한 사상이죠. 원래 언약이라는 개념은 쌍방 개념이에요. 양자가 동등하게 이 내용을 지키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왜 내 언약일까요? 여기 이런 의미가 함의 돼 있어요. 즉 지금 상대방이 이 계약의 내용 따라 순종하거나 지켜낼, 완성할 실력이 안 되는 거예요. 전적으로 타락하고 무능했기 때문에. 그런데 저를 구원은 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되 내 언약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일방적으로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상대가 능력이 전무하니까. 이제 그걸 어떻게 하느냐? 그 내용으로 방주 안에 정결한 짐승만 데리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부정한 것도 데리고 들어가요. 그리고는 보십시다. 구절을 보세요. 구절.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그리고 16절로 가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예, 문이 닫혔어요. 이 문을 닫았다라는 말은 이중적 의미가 있습니다. 문 안쪽의 사람들에게는 보호가 됩니다. 그런데 이 문 밖의 사람들은 이제 곧 닥쳐질 운명이 뭡니까? 심판이에요. 그래서 문을 사이로 심판이 이루어지고 구원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이중적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문을 닫고 나서 며칠 후에 비가 옵니까? 홍수가 옵니까? 7일 후입니다. 자, 10절을 한번 볼까요? 10절.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맞죠? 자, 그리고 이제 저를 조금 잠깐 봐주십시다. 인간의 남은 날수가 120년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를 예배할 걸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그 설계도를 주세요. 노아는 그 설계도대로 배를 그때부터 한 120년 세월을 뚝딱거리면서 매일 아침에 눈을 뜨면 그 하는 일이 그 일이에요. 배 짓는 일이에요. 그런데 베드로 사도가 훗날 그 광경을 이렇게 소개했네요.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일곱 식구를 보존하시고. 노아가 많은 사람들이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세상의 경향과 세상의 패턴에 취해 있을 때 그 한복판에서 그 수많은 사람들의 희롱과 조롱과 모욕 속에 손가락질 속에 뭘 만들고 있었어요? 배를 만들고 있었어요. 이게 뭐예요? 의의를 전파하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이제 더 심각한 것은 드디어 이제 일주일 전까지 그 임박한 시간이 다가왔어요. 그리고 일주일 전에 다 부정한 짐승과 정결한 짐승들이 들어가고 문이 닫힙니다. 문이 닫힙니다. 그리고 8장 20절을 보십시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앞을 보십시다. 무슨 얘기입니까? 심판이 끝나고 홍수가 끝나고 그들이 밖에 나와서 이 모든 노아 홍수의 심판을 제사로 마칩니다. 그런데 그 제사 내용을 잘 보세요. 부정한 짐승이 드려졌습니까? 정결한 짐승이 드려졌습니까? 예, 데리고 들어갔던 정결한 짐승이 제단에 드려집니다. 그들이 무엇을 대신해서 죽은 걸까요? 부정한 것들을 대신해서 죽은 겁니다. 그러면 그 안에 들어간 노아의 가족은 모든 부정한 짐승과 함께 이 정결한 짐승의 죽음을 통해서 정결함을 입은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정한 것들을 왜 데리고 들어가? 그게 우리란 말이에요. 믿습니까? 그게 우리예요. 원래 율법의 기준으로는 부정한 것에 손을 대면 손댄 자가 어떻게 되십니까? 부정해져요. 그런데 역사적으로 예외가 하나 있었죠. 예수님의 케이스입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의 통곡 소리 속에 그 죽은 아들이 누여져 있는 관에다가 손을 대십니다. 정통 유대인으로서 계명을 지금 어기는 거예요. 그럼 뭐가 됐죠? 예수님이 부정한 자가 돼요. 그럼으로써 이 아들에게 생명이 돌아옵니다.
정결한 짐승의 죽음을 통해서 심판받아 마땅할 저와 여러분들이 정결함을 잊게 되는 거예요. 길을 가던 예수님에게 바짝 붙어서 청중들에 둘러싸여서 혈류병 앓던 여인이 손을 댑니다. 그 여인은 부정한 여인이에요. 그러므로서 누가 부정하게 됐습니까? 예수님이 부정한 존재가 되었어요. 그 은혜로 여인은 어떻게 됐나요? 정결함을 입습니다. 평생 곤혹스럽게 인생을 탕진하고 시달리던 슬픈 운명을 부딪히던 여인은 회복과 고침을 입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방주에 실어진 부정한 짐승은 이것들은 왜 태워? 아니요, 우리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은혜를 입는 거예요. 그리고 대신 정결한 짐승의 상징인 어린 양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 제단에 죽어지지 않습니까? 그 보혈의 공로로 우리는 나음을 입게 되는 거죠. 자, 우리는 마지막으로 아까 하다 중단한 이야기를 이어서 결론 겸 하고 마칠까 합니다. 이제 홍수는 일주일 남았어요. 일주일. 이제 뚜껑은 닫혔습니다. 문은 닫혔어요. 이제 그 안에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이 들어가 앉아 있습니다. 밖에는 여전히 햇빛이 쨍쨍하고 날이 맑아요. 그런데 노아의 가족들이 그 안에 들어가서 지금 앉아 있어요. 심판의 날을 기다리면서. 난 그 광경이 너무 무서워요. 저러다 비 안 오면 어쩌려고. 그렇잖아요. 아마 노아가 그랬을 것 같아요. 이러려고 내가 방주를 만들었나. 비 안 오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120년을 매일 그걸 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밥만 먹고 방주만 준비한 거예요. 뚝딱거리면서.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더위 단단히 먹었구만. 냅둬. 저 영감은 원래 그래. 여러분 정말 예수 제대로 믿고 살면서 그런 손가락질과 소리를 들은 적 있나요? 바울이나 예수님은 미치갱이 소리를 들었어요. 부모님이 걱정이 돼가지고 형제들과 찾아다니고 그랬죠. 아, 네가 미쳤대는데 어떻게 된 일이냐. 바울도 미쳤구나. 그게 이 땅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어쩌면 피할 수 없는 일상과 숙명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의의를 전파했다는 말의 의미는 띠두르고 전도지 들고 나가서 그런 의미만이 아닙니다. 눈만 뜨면 그의 살아내야 됐던 소명의 자리 일상에서 방주를 만드는 일이었어요. 이제 그 엄숙한 현실이 또 우리 앞에 한 주간 놓여져 있죠. 의의를 전파한다는 것은 바로 부름받은 그 자리가 내 선교지가 될 때, 요즘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선교적 제자로의 부르심이라고 표현합니다. 선교지만 선교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상으로 보냄을 받는 그 자리가 선교지입니다. 무슨 직종의 직업을 갖든 거기는 여러분들에게 적어도 부름받은 자리, 그리고 무사람들이 그 여러분들이 살아내는 삶의 모습을 보면서 때로는 이해할 수 없어야 돼요. 왜 저렇게 살까? 예수쟁이들은 왜 저렇게 갑갑하게 살까? 그런 소리 듣잖아요. 그게 정상이란 말이에요. 기독교는 그런 의미에서 이 땅에 잘 먹고 잘 살도록 호요택과 빵을 약속하거나 제공하는 그런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건 종교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붙들고 예수를 믿고 그분을 전파하며 산다는 것은 그보다 더 훨씬 본질의 이야기고 우리 삶 전체를 걸어야 되는 헌신이 결단되는 요구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또 한 주를 시작하는 여러분들에게 남은 이 가을 한복판에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노아와 같이 오늘도 방주를 예비하는 일상으로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